그래서 지현이 틀린 거 시험지 쓰기 시험지 보시면 주시고 오늘은 시의 6이네요. 어떤 내용 배웠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지 물어보고 어떻다고 답하는 거 배우셨네요. 제가 보겠습니다.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오케이. 그래서 Are you happy의 뜻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너는 행복하니? 라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요 알았다 다시 열어야겠다 뭔가 이상인데 잠시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You are happy. You're happy.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는 행복해. 너는 행복하다. 그렇죠. 너는 행복하다란 뜻이죠. You're happy는 누가, 네가 어떻다, 행복하다. 선생님이 이런 그림 그리면 이게 뭐라고요? 누가 다라 그랬어요. 네가 행복하다. 자,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총몇 가지가 있다 그랬냐면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뭐라고 했더라? 하다시 비동사라고 했죠. 비동사를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가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 쓰는 경우고요. 나중에 세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you are happy는 누가? 네가 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니까 누가 다 만들어진 거 맞고요. 누가 다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것은 바로 문장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나저나 그렇다면 왜 비동사가 꼭 필요했는지 살펴보면 뭐 유의 뜻은 알 거고요. 너는 뭐 너희들을 이런 뜻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 뜻으로 사용됐고요. 총네 가지 뜻. 다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피의 뜻은 뭐예요? 행복한 그러면 행복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단어의 종류는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자, 만약에 얘가 없으면 누가 다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요. 너는 행복한 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행복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너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든지 너는 행복하니라고 묻든지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이란 말을 뭐로 바꿔주고 싶을 때 어떻다로 바꿔주고 싶을 때 어떤 시 앞에 뭐를 사용한다? 하다시 하다시를 하다시는 사용한답니까? 비동사 비동사를 쓴다 했죠? 오케이. 근데 유랑 만났으니까 비동사는 다시 한번더 모습을 바꿔야 되겠죠? 자, 해피의 뜻은 행복하니고 비해피의 뜻은 행복하다란 뜻인데 비가 유를 만났으니까 비는 다시 뭐로 바뀐다? 그래서 누가 다가 이렇게 네가 행복하다란 말이죠. 그럼 너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You are not happy. 그렇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다른 데도 아니고 are 뒤에다가 you are not happy. are not은 줄여쓰기도 합니다. are not 줄여서 뭐가 되느냐? 뭐가 된대요? aren't죠. aren't. are not은 줄여서 aren't. you aren't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묻고 싶을 때는 너는 행복하다는 뭐였는데? You are happy. You are happy는 마침표 찍고 싶은 느낌이 들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어떻게 바꿔놨어요? Are you happy?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are you? 하니까 물음표 막 붙여주고 싶게 되고 너는 행복한지 묻는 말이 되는 거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일 때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니, 누가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세 가지 방법 알고 있어야 돼요. 너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다. 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요? 너는 You 행복하다. are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중요한 부분 앞부분에 있어서. 자,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Yes, I am happy. Yes, I am. 뒤에 생겼던 말은 Yes, I am happy. happy. 자, 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 이거 그릴 수 있죠? 그렇죠? 누가? 내가. 다 행복하다. 마찬가지 happy가 행복한이라는 어떤이니까 얘를 뭐로 만들어줘야 되고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한다? 비동사가 하죠. 어떤 시작해. 근데 이 비동사는 I를 만났기 때문에 I랑 함께 쓰는 비동사인 M으로 바꿔서 Yes, I am happy.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happy? 했더니 행복하니까 Yes, I am.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No, I am. I am이든 I'm이든 똑같고 I am I'm not happy. 네, no 줄여서 I'm not Are you happy? Yes, I am No, I'm not 이런 식으로 행복하면 Yes, I am happy 행복하지 않으면 No, I'm not happy 오케이 계속해서 Are you sad? Very sad Are you sad? Sad의 뜻은 슬픈. 슬픈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영화? 슬픈 영화. 사랑할 수 있죠. 어떤 시니까 누가나 만들고 싶어서 뭐랑 같이 쓴다? 비동사랑 함께 쓰고. 너는 슬프다는 걸 뭐겠어요? You are sad. 너는 슬프다는 뭘까요? You are sad. You are sad겠죠. 너는 슬프지 않다는 You are not sad. You aren't sad. 줄였을 수 있다 했죠.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오케이. 너는 슬프지 않다? You aren't sad. 너는 슬프니? Are you sad? 오케이. 이것도 해볼까? 그는 슬프다. She is sad. 아, Is 그가. she sad? 아, 그래요? 그는 그 남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쉽니까? He is sad. He is sad. 그는 슬프지 않다. He is aren't sad. 아, he is aren't야? 아, is도 쓰고, are도 쓰고, 비동사 막 난리 나네. 그는 슬프지 않다. He aren't sad. 히 아른트 세드고 갑자기 바뀌는구나. 원래 히랑 쓰는 비 동사는 이즈였는데 갑자기 히 아르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는 슬프지 않다. 이즈나 줄였으면 뭐가 돼요? Isn't 그는 슬프지 않다. He isn't sad. 오케이, 그는 슬프니? Is he sa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Are you sad?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하는 말은? I'm sad. Yes, 다음 뭐라고요? I am. Yes. 큰 소리를 좀 해줄까요? Yes, I am. I'm sad. I'm sad. Yes, I am. I'm sad. 자, 이거 뭐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입니까? Are you sad? Are you sad?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슬프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am. Yes, I am Sad. sad. I am 줄였으면 뭐가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 I am sad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내가. 다 슬프다. sad의 뜻은 슬픈이니까 비동사가 필요했고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이죠. 오케이. 나는 슬프지 않다는 뭘까요? No, I am. 아니라는 말은 나안 했어요. 그냥 나는 슬프다는 말이 있는 김에 나는 슬프지 않다라는 말을 할 경우에 나는 슬프지 않다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슬프지 않다. I'm not sad. I'm not sad. 내가 슬픈가? 라고 묻고 싶다면? 내 감정이 어떤지 모르겠어. 내가 슬픈 건가? 하고 싶으면? I'm sad. 이렇게? 그렇죠. 내가 슬픈 건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Am I sad? Am I sad? 라고 물었겠죠. 예, 계속해서.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Scared, 예, 뜻은 두려워. 두려운, 겁먹은, 무서워하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무서운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겁먹은 사람. 어떤 시 맞죠? 오케이. 너는 무서워한다는 그런 뭐예요? You are scared. You are scared. Scared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면 be 동사가 필요했고. 너는 겁먹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scared. aren't scared 하면 되겠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you are scared는 묻지 않는 느낌이고 you are를 뭐로 만들어 놓으면 하면 막 물음표 붙이고 싶은 기분이 막 들죠.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하겠습니다. No, I. No. 너 겁먹었니? Are you scared? I'm not. 너 뭐라고요? No, I'm not. No, I'm not Scared. scared. I'm not Hey, 뭘 이렇게 어렵게 나옵니까? I'm not scared. 난 겁먹지 않았다. 헤이, 아따, 오래 걸렸다. 수고했고요. 수기 시험 잘 쳐주세요. 참, 그리고 몇 가지 더 해야 될게 있어, 참. 그래서, 너 화가 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angry? 너 놀랐니? 하고 싶으면. Are you surprised? Angry, surprised, happy, sad, 전부 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지난 시간에 뭐 틀릴 게 뭐가 있다고 틀렸네요. 단어에서 하나 틀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어요?